여자 노래인데 여잔데 주현미 김연자? 이번에는 노래 빨리 맞추기. 아 인생이 다 우리 거꾸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그냥 제정신에 살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거꾸로야.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노래 나갑니다. 뭐라고? 인도 노래. 일본 노래 같은데? 일본? 날 셌다? 이거 알아맞혀도 돼? 지금? 네. 전화! 테스 형! 나훈아의 테스 형! 정답입니다. 와! 예! 테스 형! 이거 어떻게 맞히지? 세태야! 나 지금 일본 노래인 줄 알았어요. 인도 많이 있나? 왜 이렇게 힘들어? 와, 이걸 맞춘다고? 아니, 근데 거꾸로 들으니까 음색도, 가수의 음색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리듬에 딱 포인트가 있어. 흘러가는 약간의 은유를 따는 거에 포인트를 잡은 거지. 다 맞히겠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좀 엔카네, 일본 엔카. 엔카, 엔카네, 엔카. 좀 요즘 거죠?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 노래인데. 여잔데. 주현미, 김연자. 근데 약간 저게 저 노래 들리기에는 옛날 노래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저게 옛날 노래는 아니고 트로트는 트로트야. 아니 막 꺾고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오리지널 이제 장윤정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송가인이가 이걸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 그럼 가수는 나왔네. 정답은 오리지널이에요. 아 오리지널이야. 아 오리지널. 동백아가씨. 동백아가씨. 아 정답. 미아리 고개. 미아리 단장 고개.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민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밧줄로 꽁꽁 밧 묶인 채로. 이거 아리랑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원곡 들려드릴게요. 네 원곡. 옛날 노래야. 정답! 주현미의 밧줄로 꽁꽁. 아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주현미인데. 김씨입니다. 김씨예요? 김연자? 잠깐만 요즘도 활동하세요? 아, 아니야. 아, 정답! 김용임, 사랑의 밧줄. 어, 맞습니다. 아, 아, 나 봤어, 지금. 근데 밧줄로 꽁꽁, 아, 그거 읽었어? 네, 네. 기권이네. 네, 기권. 다음 문제, 다음 노래. 정답! 정답! 아, 형 먼저 하십시오. 어? 먼저 하시죠. 진짜? 예. 맞춰도 넌 반드시 맞게 할까? 아, 그러면 하나 각자 맞춰. 정답! 남진! 정답! 둥지! 아, 그렇지. 오케이. 둥지 하려고 했어. 아, 야, 이거. 아. 술 취해서 노래 부르는 것 같아. 정답! 서른도의 누이! 정답! 아~ 서른도의 사랑하는 누이가 있어요. 다음 노래. 네. 정답! 아, 자, 이건 내 18번이지. 아, 진성의 안성역, 안동역에서. 나 좀 떨려가지고 안동역을 안성역이라고. 진성의 안동역에서. 와, 나 이 기차 박자 아니면 못 맞출 거야. 그래, 맞아. 가사 가지고는 네. 전혀 모르겠어. 두구둑둑 두구둑둑 빵빵 이거 듣고 알았네. 와.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아, 요즘 제가 계속 이기네요, 그냥. 마지막 문제. 이번엔 내가 기필코 맞춰야 되는데. 어? 정답! 이거 아, 형님 말이에요. 네, 형님 하세요. 예, 그, 예. 박현빈의 샤방샤방. 아, 샤방. 형님이 좋아하시는. 아. 죽여줘요! 와,
이게 약간은 저는 솔직히 노래를 거꾸로 들어보니까 약간 민재는 막 소름 돋기치고 노래가 또 재밌고 전혀 모르겠어 네. 정말 하여튼 네. 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번에 아. 새로운 또 노래 거꾸로 버전 재밌었습니다. 아 색다르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다 같이 그 전에도 그렇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